그러니까 그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미꾸라지 추자죠? 이게 추어탕 할 때 추자예요. 추어탕 추자. 추어탕. 추군이 뭐 나를 갖다가 놀리죠? 예? 예? 추군이 조소하죠? 허경영이가 미꾸라지 떼들이 지금 현재 나를 놀리고 있어. 근데 우리가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1위 해야 되겠죠? 지금은 몇이야? 3위. 우리나라 정당 중에 전국 지구당을 가진 당은 여당, 야당, 국가혁명, 배당금당 세 개뿐. 맞죠? 그러니까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정당을 완벽하게 전국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당, 야당과 세 당이 그걸 다 갖추고 있어. 그런데 우리 당이 지금 3등이죠?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 있는 당들이 다 뒤로 쳐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전국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 등록 1위가 돼. 알겠죠? 그러면 1위가 이달에 1월달에 1위가 돼야 됩니다. 많이 등록해야 되죠? 1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추군들이 조사하고 있을 때 뭘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군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찍어놔야 텔이 많이 나오겠죠? 네. 여기에 고쳐놓고 받거나 항룡제천 대내우 써다 보니까 빠졌네. 기다릴 때짜 기다린다. 개천에서 내우를 기다리는데 미꾸라지 떼들이 이 백룡 진흙이 묻은 백룡은 검은색이죠? 네. 검은 백룡을 비웃는다. 야, 청룡도 아니고 황룡도 아니고 저 무슨 저게 요처럼 용이 있나? 그래가지고 내 콧구멍 앞에 왔다리 갔다리 막 그러겠죠? 그런데 허시가, 그죠? 허시가 폭우 만나죠? 허시가 폭우를 만나니까 색깔이 거액게 됐죠? 네.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야. 맞죠? 네.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필경에는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 백성 국민들은 국가혁명 배당금을 비웃다가 배당금 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런데 방송에 계속 군소정당들을 이야기만 하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맨 먼저 나와. 그거를 우리는 홍보의 규제에 맞아 안 맞아? 홍보의 규제 맞죠? 당을 만드는 시기를 잘 택했죠? 그죠? 딱 당을 그때 딱 만들어서 전국정당을 해놓으니까 시기가 딱 들어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국들이 보도할 자료가 없어. 허경영 이야기를 해야 군소정당 이야기가 나와. 맞아 맞아. 그런데 전부 다 군소정당이 허경영 공약 뺏긴 내 당명을 뺏겼어요. 당명을. 그렇잖아. 그런데 그 당들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가칭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호보를 받고 있는데 무슨 당을 만든다고 시작하노? 맞아 맞아. 근데 그들이 뭐라잖아요? 자기들이 대통령 되고 허경영이 안 된다 이러고 있어. 그럼 돌아다녀. 그러면서 우리 당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야. 허경영을 어떻게 잡아넣어야 될 텐데 이러고 돌아다녀. 한심하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되나 안 되나? 그들이 계속 우리한테 침투하고 있어요. 자기 당으로 가자. 뭐 자기 당 허경영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러고. 그럴까?
그런 사람이 박근혜가 그렇게 되는 걸 미리 알았을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 미리 알고 내가 트럼프 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가서 만났죠? 네. 안 만났다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야. 아니 대통령 나갈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난 대통령을 나갈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인천공항에 가봐. 트럼프 만나러 갈 때 거기 스튜디오스들도 다 알아. 그래. 그러니까 이 백룡을 조소하고 있다가 에? 나중에 내가 돌풍을 동남풍을 맞다가 대통령이 돼버린다고 할 때 도망갈 곳이 있을까? 없어요. 그들은 단 한 명도 도망갈 수가 없어. 세계 어디에 가 있어도 잡아와. 알겠죠? 내가 상당히 부드러운데 신인은 엄청 무서운 카리스마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알겠죠? 저 아메리카 반도를 하루아침에 물속에 넣을 수 있어요. 넣어버릴 수도 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진리가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섭리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진리가 사필귀정이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